안녕하십니까, 강선배입니다. 전 세계 최고 기술자가 지금부터 전 세계 키워드 검색하면 나오는 전 세계 최고 기술자라고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전동 셔터가 지금 이탈이 됐습니다. 이탈이. 이 작업을 배우겠습니다. 이 이탈 비디오 한번 찍어주세요. 안에서 한번 찍고. 이 부분이 내일에서 이탈된 거예요. 이거를 넣기는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죠. 자, 멀리 좀 붙고요. 기술자 여러분, 뭐든지 이 현장에 도착하면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작업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탁되고, 초보자분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주인의 그 고장난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고장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습관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문제점을 일러드려야 다음에 또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알면서도 고장난 거예요. 알면서도. 왜? 저 밑에 박스를 놓고 내렸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찌우면서 레일에서 이탈한 거예요. 자, 뭐든지 이 세상에는 고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기술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기술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모방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기술자들의 그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고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이 눈으로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력이라고 그래요. 경력. 경륜과 경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가서 현장 가가지고 맞부딪히면은 트러블 생깁니다. 그리고 손님과 한번 계약했던 금액은 손해가 나도 범벅하지 마세요. 괜히 그 작업하면서 그냥 돈 그 몇 푼 더 받으려고 주인과 그냥 그 머리싸움하고 그 시간에 더 자기 일에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것이라서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잠깐 이따 마무리할 때 한번 더 찍겠습니다. 지금 모터 생태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셔우드도 좋고요, 스타트바도 좋고. 체인 유격 상태가 조금 느슨한 거 외에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모터 쪽을 작업을 하실 때는 항시 차단기를 내리고 시작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감전되는 순간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암이라고 그러는데 저것이 지금 뻗 옆으로 삐져나왔잖아요. 요거는 셔터 수리는 수리를 하는 과정은 주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바로 잡아줌으로써 다음에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기술자라면 양심껏 올라와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정당하게 수리비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상태는 셔터 상태는 좋습니다. 근데 모터 수리가 약간 이제 데미지를 먹었어요. 썩! 좀 올려. 스톱! 자, 요 부분이 약간 자, 내려.
나도 내가 할게. 지금 샷단은 내릴 때, 치고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 거기서 걸릴 수가 있는데,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온다는 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요 안에, 이제 바람이 들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얘들이 찢어져가지고, 얘가 걸릴 수가 있어요, 자꾸. 저 아까 그 제가 별 잡는 거, 걔들한테 엉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경고장치가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저액을 살짝 기다렸잖아요. 얘가 닿던 거예요. 이게, 이게 정상적이질 않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얘를 철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이런 게 하나하나가 고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상태가. 그 문 잠그는 거야. 이렇게 놓고. 안 나가게 그렇게 쓰시면 뭐 이상할 거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든 기계는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일 때는 그 돌리지 마세요. 장비나 사람이 이거 움츠러지면 다칠 수가 있어요. 조심 조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을 놓고 들이면 키운다는 거. 그래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인천 남동구의 셔터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